안녕하십니까. 엉덩이 대장 장편한 내과 이성근입니다. 자, 오늘은 치질 수술 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얘기고요. 치질 수술 후 입원은 안 하셔도 됩니다. 미추마취로 수술하기 때문이죠. 미추마취는 한두 시간만 지나면 마취가 풀리기 때문에 거동이 가능하시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시거든요. 물론 하루로 입원을 인정받고요. 그리고 퇴원하실 때 무통 주사기를 갖고 가시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통증 조절은 하십니다. 진통제도 드시고, 그리고 바로 집에서 편하게 쉴수 있으시고요. 물론 요즘처럼 코로나 시대는 더 좋은 것 같고, 그래서 장편내과에 최근에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. 14번째입니다. 치질 수술 후 통증을 적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치질 수술 후에는 아픕니다. 배변 시, 그리고 항문 괄약근이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있습니다. 근데 정말 개인차가 좀큰것 같아요. 엄청 아플 거라고 예상했던 분들은 또 오히려 안 아파하시는 분도 계시고요. 통증을 예상하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치질 수술 후 통증을 적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진통제입니다. 진통제 아낄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무통 주사기 갖고 가십니다. 첫날이 제일 아프시거든요. 그래서 24시간 쓰시고요. 대부분 10명 중 9명은 이제 하루 정도만 무통 주사기를 쓰시죠. 물론 필요하면 리필도 가능하십니다. 두 번째는 이제 좌욕인데요. 통증이 첫날이 제일 심하거든요. 밤에, 새벽에 주로 아프십니다. 저는 3시에서 5시 사이에 아파서 깨시면 진통제 드시라 이렇게 얘기하고요. 좌욕도 많이 하시는 게 좋고, 배변할 때 아플 거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변보기 전에 미리 한 10분에서 30분 전에 진통제 하나 드시는 것도 괜찮고요. 대변에 신호가 오면 미리 좌욕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. 좌욕은 따뜻한 물에 하시고, 한 번에 할때 3분에서 5분 정도만 짧게, 길지 않게 하시면 되고, 횟수는 여러 번 하시면 되겠습니다. 대변 보고 나서 하시고요. 대변 보기 전에 하셔도 되고, 아프시면 하시고, 시간 되시면 하시고, 자주 해주셔도 되겠습니다. 세 번째 방법은 면을 딱딱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물을 많이 드시고요. 하루 8잔 이상. 그리고 과일, 야채, 식이섬유, 유산균 이런 거 많이 드시면 좋은데, 바나나, 푸른, 키위 이런 것들이 좀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는 연고를 사용하는 겁니다. 치질 수술하고 나서 두 가지 연고를 사용하시는데요. 첫 번째는 해모렉스라는 연고로 붓기 깔아치는 연고입니다. 두 번째는 파사렉트라는 연고인데요. 이 연고는 통증을 조절하고 새살 채우는 데 도움이 좀 되는 거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하시면 큰 도움이 다행스럽게 치질 수술 후에 통증은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십니다. 대부분은 변한 두세 번 정도 보고 나면 좋아지시고요. 한 일주일 전으로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시면 좋아지기 때문에 조금만 더 견디시면 되겠습니다. 15번째입니다. 치질 수술 후잘 관리하시면 회복이 빠릅니다. 첫 번째, 통증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. 두 번째는 출혈입니다. 피가 날수 있습니다.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조금 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. 피가 꺼져에 조금 묻는다든가 변기 한두 방울 정도 떨어지는 건 괜찮으신데, 피가 막 코피 날 때처럼 쏟아지거나 덩어리가 짜장면 색깔처럼 선지처럼 쏟아지면 저희한테 연락하셔야 되겠고요. 48시간 이내에 좀 조심하셔야 되겠고, 수술하고 한 일주일, 집밥이 녹아 떨어질 때도 좀 피가 날수 있거든요. 그럴 때좀 주의하셔야 되겠고, 2주 정도 지나면 뭐 피가 날 확률은 거의 이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. 자, 세 번째, 분비물인데요. 상처가 좀 아물 때까지 진물이 좀 나옵니다. 일반적으로는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는 진물이 좀 나오고요. 그리고 길면 한 달까지도 상처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는 조금씩 묻어나는 거는 괜찮습니다. 저희는 거즈 사용하라고 말씀드리고요. 진물량이 줄어들면 패드로 바꾸셔도 되는데, 거즈는 너무 꽉, 이렇게 항문 쪽으로 너무 꽉 끼면 자꾸 찔러서 불편하시니까 살짝 걸쳐만 두셔도 되겠고요. 항문 안으로 집어넣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신데, 절대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. 그러면 정말 아프시겠죠? 네 번째, 대변은 당일이라도 보시면 됩니다. 저희 장편내과는 미추마취로 하기 때문에 관장은 안 하거든요. 수술하신 당일날 대변 보는 거를 걱정하시는 분도 계신데, 보셔도 됩니다. 그리고 대변은 3일에 한 번만 보셔도 됩니다. 매일 안 보셔도 되거든요. 보시고 나면 또 보고 싶고, 덜 나온 것 같고, 이런 잔변감, 후순감이라고 얘기하는데, 그런 증상은 다 있으십니다. 끝까지 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리고 3일이 지났는데도 변이 안 나온다, 그러면 관장에서 변보기 해드릴 거니까 언제든지 저희한테 얘기하시면 되겠고요. 관장할 확률은 뭐 수술 방법에 따라 틀립니다만, 50명 중에 한명 있을까 말까 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. 다섯 번째는요, 식사. 술은 안 드시고요. 짜고 맵고 기름진 거는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,
과일, 야채, 식이섬유, 유산균, 물 이런 거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. 여섯 번째, 자육이고요. 소독은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. 저는 치질은 안 해도 되는데 치료 농장은 소하라고 말씀드리고요. 일곱 번째는 경련 운동을 1주에서 2주 정도는 피하시는 게 좋다. 바로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고 대신에 출혈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주에서 2주 정도는 너무 경련 운동 피하시는 게 좋겠고, 마지막으로 외래는요, 너무 자주 안 오셔도 됩니다. 장편외과는 수술하고 한 3번에서 길면 한 5번 정도 오실 건데, 특히나 치질 수술을 하고 나서는 보통은 수술한 다음날에 오시거나 또는 일주일 이내에 한번 오시고, 그 다음에 2주째에 항문이 좀 좁아졌는지 확인해야 돼. 그래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때 또 오시면 되겠습니다. 자, 16번째, 치질 수술 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정말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. 붓는 거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, 대부분 붓습니다. 옆자리가 붓고 옆에 있는 체질이 붓고 남아있는 체질이 붓고 이렇게 합니다. 그래서 대부분 재발이 아니냐고 막 걱정하시는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. 한 2주 정도 지나면 깔아앉기 시작해서 한 달 정도 지나면 거의 다 깔아앉고요. 체피는 3개월까지 지켜봅니다만, 두 번째 출혈 조금 나는 거 괜찮습니다. 막 사진 찍어서 저희한테, 저희 핸드폰 번호 드리거든요. 핸드폰으로 막 사진 보내고 그러시는데, 특히나 실밥 녹아 떨어질 때, 수술 후 48시간 하고 실밥이 녹아 떨어지면서 막 파란색 보라색 이런 색깔 실밥이 막 자욕하다가 둥둥 뜨고 그러고 피 좀 나고 그러거든요.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. 자, 세 번째, 진물이 또 나오는 거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세요. 원래 납니다. 나올 거는 나와야 되고요. 그리고 변화후 섞여 나오면 꼭 이렇게 노랗게 그 농량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안 하셔도 되겠고요. 상처가 완전히 아물 때까지는 진물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. 자, 네 번째, 수술할 때 봉합한 실은 제거하지 않아도 됩니다. 녹는 실로 꿰맸습니다. 의사들마다 좀 틀립니다만 대부분은 녹는 실로 꿰매서 따로 실밥을 뽑을 필요는 없다. 다섯 번째, 대변은 수술 당일에 하셔도 되고 3일에 한 번만 보셔도 된다. 저희가 수술하고 나서 변을 무르게 하는 약을 드립니다.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, 치질 수술 부위가 회복이 되면서 간지럽다고 느끼는 것도 괜찮습니다. 괜찮으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죠. 자, 17번째입니다. 자육은 항문 질환의 최고의 예방법입니다. 치질 수술 후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? 자육! 치질 예방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? 자육! 기승전 자육! 수술 부위가 물에 닿으면 덧나는 거 아닌가 걱정돼서 안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. 수술하고 하시고 나서 안 해야 되는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. 의사가 얘기를 하거든요. 방석도 사용이 좋죠. 방석, 체질 방석이 있으십니까? 동그랗게 도넛 방석이라고 하는, 앉아서 일하시는 사무직 또는 통증에 좀 예민하신 분들, 한 2시간 정도 앉아서 이렇게 또 일어나서 좀 움직여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. 자, 18번째, 치질 수술 후 합병증은 그리 흔한 것은 아닙니다. 1번, 변실금. 저희 장편외과 절대 없습니다. 그리고 관략근 안 찌거든요. 관략근 절제를 안 하면 변실금은 없습니다. 두 번째는 재발. 재발도 제발 걱정하지 마십시오. 뗀 자리에는 재발 안 되고요. 치질이 다른 부위에 또 생길 확률도 10% 정도 얘기하니까. 재발도 세 번째, 항문 협착도 흔하지 않습니다. 네 번째, 출혈, 감염, 피부꼬리도 사실 흔하지 않습니다. 물론 치질 수술이 그렇게 가벼운 수술은 아니에요. 하지만 합병증 때문에 너무 고생하실 필요는 없으세요. 저를 대표하는 대장항문 전문외과 의원이 되고자 노력하는,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, 더 나아가 세계를 대표하는 대장항문외과 의원이 되고자 노력하는 장편한 외과 엉덩이 대장 이상근입니다. 고맙습니다.